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자, 지게빨에다가 자석판을 붙이고 있죠. 뭐 판넬 내리러 온 거죠. 그 지난 일요일이었는데 그 하준아이 공사하시는 분은 없고 화물차만 와 있기 때문에 바로 화물차는 둘이서 내리도록 할 거예요. 근데 지금 이 현장 안에 사다리 차를 대놓고 어디 가셨는지 아니면 밤샘 주차한 것 같아요. 들어온 입구를 막아놨는데 이렇게 대놓으셨네요. 한참 기다린 끝에 이제 사다리 차를 빼고 판넬을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뭐 오늘 하차하는 거는 별거 아니죠. 땅도 좋고 바닥에 공구리에다 포장이 돼 있으니까 지게차 빠질 일도 없고 또 판넬은 이제 중심만 잘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. 별로 무겁지도 않고요. 간단한 작업입니다. 차 두 대가 와 있어요. 그렇지만 이건 뭐 어렵지 않은 작업이니까 그냥 그 눈으로 보면서 지난번 영업용 지게차 얘기했었죠. 먼저 그 얘기한 게 그 아파트 현장. 저희 이제 구독자분께서 아파트 현장을 처음 맡아서 들어가신다 그래갖고 잠깐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. 그게 뭐 정답은 아니라 그랬습니다.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또 다른 지게차 형태죠. 영업 형태죠. 떴다방이라고 지금은 동네 구석구석 지게차 없는 곳 없어요. 예전 같으면은 어디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했을 때 자재가 온다 그러면 지게차를 미리 예약을 해놓든지 그 전날이나 뭐 며칠 전에 예약을 해놓든지 예약을 해놔야 돼요. 그만큼 지게차가 딸렸었는데 지금 예약을 안 하시고 그냥 아침에 전화를 해도 바로 지게차가 달려옵니다. 이제 그 퀵서비스 마냥 굉장히 급 빨리 와요. 지게차가 10분 15분 안에 다 도착하게 돼 있어요. 웬만한 곳은 빼놓고요. 아주 오지가 아닌다 하면은 그 정도로 지게차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. 거의 이제 그 과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죠. 지금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반경 5km 안에 살펴보면은 중첩되는 지게차가 거의 한 15대에서 20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? 한 최소한 15대 정도 넘을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지게차가 많다는 얘기예요. 엄청 많아요, 지게차요. 그리고 이제 이쪽에 새로 재개발 현장이 벌어지면서 이제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아파트를 들어오는 지게차들 있잖아요. 현장 따라다니는 지게차들. 그 지게차들까지 늘어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. 이게 지게차가 없는 것 같아도 가만히 반경 5km 놓고 찍어보면은 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, 서로 간에. 그럼 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, 지게차가. 그럼 그건 뭘 의미할까요? 이제 밥그릇은 하나인데 그 나눠 먹을 숟가락이 많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이 떴다방 지게차도 지역에서 한 군데 자리 잡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.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밥그릇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 굉장히 껄끄러운 거거든요, 사실은요. 그 밥그릇이 아주 아주 커갖고선 기존에 있는 사람들끼리 먹기도 힘들 정도 크다, 막 남아 돈다. 그러면은 물론 뭐 지게차가 더 생기든 말든 별 관여를 안 하겠지만 이제 기존에도 일들이 없어갖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버는 사람은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벌고. 일단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그건 나만 안 좋은 거예요. 경기 좋은 사람들은 저희도 이쪽도 마찬가지예요. 하루 종일 지게차가 돌아다닙니다. 근데 이제 일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탕 두탕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. 그 정도로 이제 일이라는 건 하나의 이제 이거 지게차도 운수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. 뭐 어떤 날은 내가 뭐 일을 많이 하고 또 어떤 날은 다른 지게차가 많이 하고 이런 식이에요. 그런데 이제 먹고 남을 만큼 그 밥이 풍부하진 않다는 얘기잖아요.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새로운 지게차가 하나 더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기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, 정말로요. 당장 이거 지게차라는 거는 돈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한탕 하는데 6만원이잖아요. 원래 그쪽 지역에 일이 한 지게차 회사에서 한 4개, 5개 하다가 만약에 하나가 들어와서 그걸 나눠주다 보면은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잖아요. 한 달로 따지게 되면은. 그러다 보니까
새로운 지게차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고 잘 손을 벌려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.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, 그거는. 근데 또 그게 손을 벌리고 포용을 하지 않더라도 또 이제 바쁜 날이 있어요. 엄청 바빠요. 그런데 내가 지게차를 못 대주면은 또 결국에는 배척하고 껄끄럽게 생각하던 그 새로 생긴 지게차를 또쓸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자금 충분히 없대든가 뭐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버텨나가기 힘든 거예요. 그 쉽게 얘기해서 떴다방도 아파트 현장 들어가신다는 그분이나 마찬가지로 버텨야 사는 거예요. 버텨야. 1년을 버틸 수도 있고 2년을 버틸 수도 있고 또 아주 운이 좋아갖고 뭐 6개월 만에 자리 잡는 수도 있고 그건 자기의 이제 운이겠죠. 근데 어쨌거나 이것도 버텨야 산다는 거예요. 영업용 지게차는 무슨 일을 하든지 버텨야지만 살아나갈 수 있는 거지. 조금 하다가 일 없고 막 이러면은 또 다른 이제 영업용 사장님들이 배척하고 같이 안 놀아주고 이러면은 뭐 화도 나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래요. 그러다 보면 괜히 이제 딴 생각도 하게 되죠. 에 열받는데 나는 그냥 뭐한 3만 원만 받고 일해버리자. 하나도 안 나와도 좋다. 그럼 오기를 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. 이제 저한테 가끔 문자도 주시고 카톡도 주시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. 제 영상을 보고요. 저도 뭐 별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저한테라도 뭐 한가 뭐 답답하시니까 물어보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이제 영업용 지게차 떴다방도 오래 안 하신 분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그쪽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상담들을 좀 하고 계세요. 이제 그래갖고 제가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고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주위의 사장님들하고 잘 사귀어갖고 이제 상생하시라는 얘기죠. 그 자꾸 뭐 얼굴 보고 웃고 손 흔들고 인사하고 다니다 보면은 웃는 얼굴이 침못 뱉잖아요. 뭐 여기 새로 개업하게 됐습니다. 이제 뭐 사장님한테 뭐좀 껄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좀 도와주세요.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니면 뭐 같이 밥도 한 번씩 먹고 그러면서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. 친해져서 이제 새롭게 바빴을 때 기존에 있던 지게차들끼리 그 지게차를 못 대줄 때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게 영업이죠. 밖에 나가서 스티커 많이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뭐 가격 다운시키고 일 잘하고 열심히 해주고 지금 40분 기준인데 뭐 1시간 꼬박꼬박 해주고 또 조금 더 해주고 막 이런다 그래서 일이 늘어나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에요. 근데 기존에 계신 그 지역 그 다른 사장님들하고 같이 친목을 도모해 가면서 뭐 모임을 안 갔더라도 얼굴 보고 인사는 할 정도는 돼야 되겠죠. 이렇게 상생을 해 나가야지만 나도 그 자리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. 혼자서 막 해봤자 오히려 그 골만 점점 깊어지는 거거든요.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. 내가 여기서 몇십 년을 산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지게차를 영업용 지게차를 시작하게 되면은 아는 사람도 많고 뭐다 동네 선배고 후배고 또는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. 이제 그 사람들 찾아가서 일 달라고 하면 줄것 같죠. 근데 이제 그분들은 지게차를 많이 쓰는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갖고선 그 아는 사람들이 지게차를 부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좋은데 나중에 되면은 이제 오히려 가기 싫어져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그분들은 지게차를 1년에 한번 부를까 뭐 2년에 한번 부를까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. 지역의 그 동네 분들은요. 근데 가서 한번 해주면은 지게차 요금을 꼭 깎으려고 하셔요. 왜 지게차 요금이 이렇게 6만 원씩이나 하나.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불러도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. 딴데 가서 빠레 두 빠레 때려주고 6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저희 가서 1시간 동안 해도 뭐 몇만 원안 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단점이 되는 거예요.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그런 거는 오히려 일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게 더 단점이 돼요. 식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. 식당 밥값이 7,000원이다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와도 7,000원이에요. 모르는 사람이 와도 7,000원이에요. 동일한데 지게차는 안 그래요. 기본요금 6만 원인데 아는 사람이면은 깎아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럼 또안 깎아줄 수도 없잖아요, 동네에서.
그래서 오히려 아는 사람 많은 게더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